딴 거보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영장 있는 집 있고 아주 그 유복했던 가정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좀 집안 환경이 좀 어려워지게 됐다고요. 예. 제가 7살 때? 7살 때부터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시면서 8년 동안 투병 생활하셨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이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거를 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어떤 일을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또 특별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재즈 피아니스트셨거든요. 그러세요? 예,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시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트리플 A라는 최초의 미팔군 재즈 밴드를 만드셔갖고. 와, 그래요? 예. 아버님이 이제 유난히 이제 어머니 많이 사랑하셨고 다른 일에 이제 몰두하시면 이제 좀 아프신 거를 좀 잊고 지내신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뭐 아 나 뭐 커피숍 같은 거 하고 싶어 이러면 서슴지 않고 차려주셨군요. 종로에 그 비싼 데다 커피숍을 크게 차려주시고 한 달 두 달 안 돼서 어머니가 다 망하시고. 어머니가 또 어느 날은 공장하고 싶으시다고. 공장이요? 네, 방직공장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장을 차려줬는데 불을 내신 거예요. 불이 나서 그때 돈으로 뭐 몇억. 왜냐하면 조금 하시다가 아프시니까 그렇죠. 또 신경 못 쓰니까 예. 또 망하고. 뭐 그런 게 한두 개도 아니었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그림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맞추실 때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고민하신 거예요. 친구분들을 매일 오라고 그러기엔 너무 멀리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네. 친구분들 집을 다 파시라고 그래갖고 보태서 저희 집 주변에다 집을 다 사드린 거예요. 감동이다 이거. 근데 더 거기... 가슴 아팠던 거는 아버님이 그렇게 해줬던 친구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다 집을 처분하시고 없어지셨어요. 아프고 정작 필요할 때는 다 떠나가셨는데 그렇죠. 범준 씨 어머님은 옆에 좀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물론 뭐 현진 씨 옆에는 또 범준 씨가 계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시절 뭐 또 뭐 힘들었던 시절 그 모든 시절에 범준이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유. 아버지가 또 지병이 있으셨어요. 네. 관절염이 있으셨는데 그 관절염이 너무 심해지셔갖고 거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고 소년 과장 같은 그런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이 생겼네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뭐 우유도 배달해보고 뭐 신문도 배달해보고 또 접시도 닦고 그런 데서 일하고 새벽 2시, 뭐 2시 반 이렇게 끝나면 걸어오든가 아니면 새벽 2시에? 예. 5시까지 기다렸다가 첫차 타고 오든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짐을 다 져야 되는지 누가 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가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 짐이 다 져야 되는지 나 하나 그냥 없어지면 그냥 깔끔하게 다 정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으려고 좀 안 좋은 그 행동도 두 번이나 하고 그래서 뭐 그냥 난간에 매달려서 이렇게 보는데 강을 보는데 그냥 강이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아요. 아, 안 돼요. 그냥 뛰어내렸어요. 네. 뛰어내렸어요? 네. 그냥 뛰었어요. 근데 뭐가 발에 닿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발을
순간 발을 팍 차고 나오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헤엄쳐갖고 나왔죠. 들어가는 순간 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리운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 뭐 범준이, 뭐 제 여동생, 가족들은 네. 물론이고 네. 제가 찾고 있는 친구 범준이 생각.